뉴욕 증시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긴축의 고삐를 강하게 죄를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47%, S&P 지수는 1.81%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1%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세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안 계속해서 부진했었던 백화점과 면세점의 호조세가 4분기에 집중이 되면서 연결실적으로 작년 기준 높은 그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견조한 어떤 영업이익 성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적 회복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의 리오프닝까지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고급품 시장, 럭셔리 마켓에서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 대비 PBR이 아직도 0.6배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세계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지수는 3일 연속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이제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전에 미국 시장의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는데요. 국내 시장 역시 이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뺨티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는 철저히 어떤 성장 모멘텀보다는 실적 모멘텀으로 그리고 가치주 쪽으로 관심을 돌리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전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동반이 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실적 모멘텀, 가치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